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는 단어는 악이 지배하는 모든 방식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 숨기고 감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둠입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저질렀던 큰 죄들도 또 잊고 싶었던 순간도 참 부끄럽고 내 자신을 참 추하게 만들어 버렸던 그 모든 순간들과 모습들도 어둠 안에 있으면 다 감출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느님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다 감추어 주시니까 어둠이면 아닌가요? 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어둠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던 것들 하나도 다 드러나지 않고 꽁꽁 숨기고 감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둠이시면 우리가 또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드러나지 않고 다 숨길 수 있고 그렇다면 내 영혼이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자문해 본다면 하느님의 어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초등학교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성당 가라고 하면은 동생을 꼬셔가지고 그 성당 갈때 주는 차비, 헌금, 간식비 다 그냥 꽁꽁 가지고선 오락실 가서 오락실에서 성당 끝나는 시간까지 맞춰서 오락을 실컷 하다가 집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어머니가 그랬어요. 성당 갔다 왔어? 그랬고 네. 대답하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도 어떻게 했느냐? 또 동생을 꼬드겨 가지고 그 돈을 들고 오락실 가서 실컷 오락을 하고서 미사 끝나는 시간 맞춰서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성당 다녀왔어?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네 이렇게 대답하는데 심장이 좀덜 벌렁거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달 동안 성당을 한 번도 안 가고 어머니한테는 계속 성당 갔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됐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성당 안 가는 것도 편안하고, 예. 그리고 어머니가 물어봐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네 이렇게 대답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죄는 이처럼 처음에는 우리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죄라고 느꼈던 것이 나중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내 영혼이 죄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게 왜 죄야? 그리고 당연하다시피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무뎌지게 만드는 것. 이게 어둠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은 더더욱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느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되죠.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만들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내 영혼에게 있어서 정말로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명확히 다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드러나게 하는 모습이 나를 심판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죄들은요, 다 그것이 죄라고 드러나는 순간 더 이상 우리 안에서 그 우리들을 숨게 만들고 자꾸 감추게 만드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미사 땡땡이 치고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지내다가 아버지한테 한번 걸렸어요. 걸려가지고선 그 오토바이에 태워서 알지도 못하는 다리 위에다가 아버지가 내다버린다고 그래서 바퀴 붙잡고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숨기려는 마음, 거짓말 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냥 제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명확히 죄라는 게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빛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죄에 익숙해지고 또 어둠 속에 머무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서 내가 악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지른 죄, 내가 갖고 있는 추한 모습, 그것이 지금 당장은 너무 감추고 싶고 너무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비난하시고 단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죄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죠. 아무리 부끄러운 부위에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한테 가서 그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게 되면 바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죄와 타협하고 어둠 속에 머무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느님께 가지고 와서 하느님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하느님이 그런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빛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요한복음 알려주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말씀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자, 그 이 말씀이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독서가 알려주게 되죠.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이들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으로 걸어나가는 방법이고 이게 빛 안에 머무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옆에서 계시면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도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통해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가 알려주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빛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제가 어제 그랬죠. 내 인생 말씀을 좀 선택해봐라 이렇게 어제 숙제를 드렸었는데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좀 이렇게 자주 기억하면서 내가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잘 한번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보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둠 속에 머무는 것, 죄에 익숙해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오늘 기억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아멘.